조용히. 아, 숨 찬다. 잘했었니? 아버지 신났죠? 이 노래 해드리니까 우리 아버지 막 그냥 날라댕기시네. 혹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혹시 무당 있으세요? 아니 막 펄쩍펄쩍 뛰어댕기셔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오라버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마트? 여기, 여기.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잠깐잠깐 틈날 때 구경하세요. 이런 게 그지 구경을 해야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요. 맨 가수님들 이렇게 서가지고 다 이러면서 부르는데 그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 그지가 가수님들보다 노래는 못해도 그래도 또 재밌게 해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보릿고개 한 곡 갈까요? 괜찮죠, 보릿고개? 대답을 좀 해요. 그지가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야죠. 그러면 보릿고개. 아니 왜 웃어요 갑자기 아버지? 네. 아버지 잘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똑똑해요. 역시 대학교 나온 사람은 틀려요. 제가 딱 보릿고개 부르니까 벌써 네 분이나 오셨잖아요.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잘했어요. 멀리서 가수 온 줄 알고 오셨죠? 그렇죠. 아유 제가 또 이렇게 키도 쬐끔하고 좀 이래도 그래도 나름 목소리는 저 끝까지 들리게 목청이 좋아요. 목청이 커서. 예, 그렇죠. 이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네. 아빠. 네. 그러면 네? 아 오늘 파티요? 언니 그거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혼자 막 흥을 내기에는 너무 제가 쪽팔릴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이거 보릿고개 했으면 또 세트로 안동역이 가야 돼요. 그쵸? 보릿고개랑 안동역은 숟가락과 젓가락이에요. 숟가락만 있으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젓가락만 있으면 밥 먹기 힘들고 안동역하고 보릿고개는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한국 안동역으로 더 엮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악 주세요.
아빠 잘했어요. 아유, 그래도 집에 계시면 뭐 이런 거 누가 해주겠어요, 그쵸? 이런데 또 각설이 마당 나와야 이렇게 손녀 같은 것들이, 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고, 그쵸? 예? 신청곡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서 신청곡은 안 받을게요. 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냥 제가 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한 곡 해볼까요? 제가 아버지 취향에 맞게, 아빠 취향에 맞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무정찰리? 유정찰리? 무정찰리? 그거 그런 거 이럴 때 연습해야죠. 예? 아니 거기서 잡음넣으면 다 그쪽만 쳐다봐요. 그지 안 쳐다보고 거기가 그진 줄 아니까 아빠 저만 보고 있으세요. 잡음넣으면 안 돼. 이거 다 생방송 카메라라서 잡음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가 처음 불러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차렷 격리. 아빠 만족하셨어요? 그래도 잘하죠? 응? 열심히 하니까 꼭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박수 쳐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근데 아빠 혹시 5,000원 들고 오셨어요? 와? 엿드시라고 그지 구경하고 그냥 가시면 안 좋다고 해요. 예? 예, 여 사드신다고 얼른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 변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제가 그러면 또 신나게 노래, 우리 아버지 또 춤추고 흔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신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래 또 한 곡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찔릴 것 주세요. 찔릴 곳 한 곡 해야겠네요. 아, 아까 목소리가 딱 잘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목이. 몇 곡 하면 이렇게 초보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바로 주세요. 어떻게 좋아
있나봐요. 막 하늘에 막 떠다니고 막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어디 불이 난 것 같은데 큰일은 아니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요새는 그래서 담배 같은 거 피시고 그런 거 진짜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요새 미세먼지도 많은데 저렇게 나무들이 다 타버리면 우리는 이제 코근형에 너 맨날 맞고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보라이폰마님 항상 코에 뭘 끼고 계세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인 관리를. 근데 전 처음에 코딱지가 낀 줄 알고 민망해서 제가 말도 못하고 코근형만 이렇게 살짝살짝 쳐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해였더라고요. 코딱지가 아니라 여기 끼는 게 있대요. 요새 또 마스크 대신에 그런 걸 끼고 다니시더라고. 그럼 또 노래 한 곡 해야겠죠? 네? 아니야, 나 그냥 코딱지 오해받을까 봐 안 하고 싶어. 코딱지 꼈다고 할까 봐. 응? 그렇지 언니? 코딱지 딱 생긴 게 여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희하게 생긴 게 코딱지 같아요. 근데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빠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실까요? 인상 좋으신 분들 보면 그렇게 좋게 편하게 둥글둥글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상에 인생이 담아있다고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오늘 나와있는 우리 아빠 엄마들은 언니 이모네 엄마가 아니라 젊은 우리 이모는 얼굴 인상이 다들 좋으시네요. 아유 정말 복 받으실 것 같이 생기셨어 진짜. 그러면 응? 군산항아 앞에 누가 아무도 신청곡 안 넣었는데 뒤에서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산항아 한 곡 해야겠네요. 바로 음악 주세요. 어서오세요.
Hey!
말세 무슨 일이